반갑습니다. 감성책방의 이병찬입니다. 오늘은 김호연 지음의 불편한 편의점을 가져와 봤어요. 이 책은 소설인데요. 아, 정말 재밌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거의 하루 만에 다 읽은 것 같아요. 역시 오랫동안 베스트셀러를 유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은 편의점 주인 염령순 여사와 한 서울역 노숙자가 우연한 계기로 만난 이후 그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을 담고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좀 편견이 섞인 시선으로 이거 약간 노숙자분의 인간 개조 관련 내용인가 했었는데요. 오히려 그 노숙자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읽으면서 얼마나 재밌고 또 가슴 따뜻하던지 꼭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물론 출간된 지좀 돼서 많은 분들이 이미 읽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여튼 지금부터 감동적인 스토리의 첫 부분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낭독 시작해 볼게요. 사내 진미 도시락. 엄영순 여사가 가방 안에 파우치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기차는 평택 부근을 지나고 있었다. 문제는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파우치를 잃었다는 현실보다 감퇴하는 기억력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새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는 자신의 지난 행적을 필사적으로 떠올려 보았다. 서울역에서 KTX 기차표를 끊을 때까지는 분명 파우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 파우치에 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표를 끊을 수 있었겠지. 이후 대합실 TV 앞에 앉아 24시간 뉴스 채널을 보며 30여 분간 기차를 기다렸다. 탑승하고는 가방을 안은 채 잠시 잠이 들었고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조금 전 휴대폰을 꺼내려고 가방을 열었을 때 안에 있어야 할 파우치가 없다는 것에 소스라치게 놀랐을 뿐이었다. 지갑, 통장, 수첩 등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담긴 파우치가 없다는 것에 그녀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염여사는 자신이 타고 있는 기차의 속력에 뒤지지 않게 두뇌를 가동해야 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 버리는 풍경을 되돌리기라도 할듯 기억을 리와인드했다. 혼잣말에다 다리를 떨며 골몰해 있는 그녀의 행동에 옆자리 중년 사내가 헛기침을 했다. 그녀의 몰입을 방해하는 건 옆자리 사내 헛기침이 아니라 가방 안에서 울린 휴대폰 착신 음악이었다. 아바의 노래였는데 공명에 떠오르지 않았다. 치키타타였나? 댄싱 퀸이었나? 아이고 준이야, 할머니가 진짜 치매 오르나 보다. 염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 휴대폰을 꺼내고 나서야 공명이 땡큐 포 더 뮤직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동시에 낯선 공의번호로 전화가 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대답이 없었다. 다만 주변의 소음이 공공장소임을 짐작케 했다. 누구세요? 염영숙이에요? 사람의 목소리라기엔 너무나 거칠고 불분명했다.
마치 겨울잠을 끝낸 곰이 동굴에서 나와 처음 입을 열면 나올 법한 소리였다. 예, 그런데요? 지갑요. 맞아요. 죽으신 분인가요? 어디시죠? 서울. 서울 어디요? 혹시 서울역 아닌가요? 그쵸. 서울역. 그녀는 안도한 숨을 휴대폰 옆으로 내쉰 뒤 목청을 가다듬었다. 지갑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차 아니고요. 다음 역에 내려 바로 돌아갈 테니까 좀 보관해 주시거나 어디에 맡겨줄 수 있으세요? 차례는 제가 가는 대로 해드릴게요. 여기 있죠. 갈 데도 없죠. 그래요? 알았어요. 서울역 어디서 만날까요? 공항 철도 가는 길. GS 편의점요. 고맙습니다. 빨리 갈게요. 천천히 와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기분이 묘했다.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동물의 음성 같은 어눌한 말투는 그가 노숙자임을 확신케 했다. 무엇보다 갈 데도 없죠 라는 말뜻으로 보나 공중전화가 분명한 공의번호로 보나 그는 휴대폰이 없는 노숙자가 분명했다. 염려사는 잠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갑을 돌려준다는데도 뭔가 불안하고 다른 걸 요구할까 두려움이 번졌다. 하지만 전화까지의 지갑을 순순히 돌려준다고 호의를 베푸는 사내가 굳이 해코지를 할것 같진 않았다. 사례비로 지갑적 현찰 4만 원을 건네면 충분할 듯 했다. 마침 천안에 정차할 것이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염려사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가는 기차가 수원을 지날 즈음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Thank you for the music의 가사를 치매 예방하듯 되뇌며 액정을 확인하니 아까와 같은 번호였다. 염려사는 불안한 기분을 애썩 누르며 전화를 받았다. 저요. 사내 웅크린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염려사는 변명하는 학생을 상대할 때처럼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말씀하세요. 저 선생님 배가 고파서요. 그래서요? 편의점 도시락 안 되나요? 순간 염려사의 마음에 미열이 일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도시락이라는 단어가 그녀를 한결 너그럽게 만들어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러세요. 도시락 사 드시고요. 목마를 테니 음료수도 같이 사 드시고 계세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에 결제 문자가 떴다. 이건 마치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전화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재빠른 시간이었다. 많이도 배고픈 걸 보니 그의 정체는 서울역의 맹주, 비둘기의 친구, 노숙자가 확실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GS 박찬호 투머치 찬 많은 도시락 4,900원이라 떠 있었다. 음료수는 안사 먹은 거 보니 염치는 있나 보군. 음료사는 혹시 모르니 누군가를 불러야 할까 고민했던 마음을 접고 그와 단둘이 만나기로 했다. 이르네 치매 염려 증상이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녀는 자신의 위엄을 믿었다. 교단에서 정년을 맞을 때까지 한 번도 비굴하게 굴지 않고 당당히 온갖 학생들을 상대했던 자신을 믿기로 했다. 서울역에 도착하고 바로 공항철도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발견했다.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자 전방 오른편에 GS 편의점이 있었고 곰의 목소리를 지닌 사내가 도시락에 얼굴을 묻힌 채그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다가갈수록 분명해지는 그의 실체에 그녀는 다시 긴장의 끈을 움켜쥐었다. 대걸레같이 떡이 져있는 장발의 사내는 얇은 스포츠 점퍼와 더러워져 베이지색인지 갈색인지 모를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런 그가 매우 정성스러운 젓가락질로 도시락 속 비엔나 소시지를 집어먹고 있었다. 확실히 노숙자였다. 염려사는 마음을 다잡고 다가갔다. 그때였다. 세 명의 낯선 사내가 도시락을 먹고 있는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염려사는 놀라서 다가가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세 명의 하이에나 같은 사내들 역시 노숙자임이 분명했는데 그들은 도시락 사내를 누르고 뭉갠 채 무언가를 뺏기 위해 안간힘을 써댔다. 그녀는 주위를 돌아보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노숙자들의 흔한 다툼으로 여기고 힐끔대기만 할 뿐이었다. 사내는 먹던 도시락을 떨군 채 온몸을 공처럼 우크리고 방어했다. 하지만 결국 놈들에 의해 목이 졸리고 팔이 들리며 지키고 있던 물건을 빼앗기고 말았다. 안절부절하며 살피던 염려사의 시야에 놈들이 빼앗은 물건이 확 들어왔다. 자신의 분홍색 파우치였다. 도시락 사내를 떼어내듯 발로 몇 번 밟은 뒤 노숙자 셋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염려사는 손발이 떨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주저앉았다. 그때 사내가 반격하듯 일어나 파우치를 쥔 놈을 향해 온몸을 던졌다. 그아! 괴성과 함께 사내가 놈의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렸다. 몸을 짓누르며 다시 파우치를 빼앗은 사내를 곧 다른 녀석들이 덮쳤다. 순간 염려사의 눈에 불이 들어왔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해 튀어나가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야 이놈들아! 그걸 놓지 못해! 그녀의 고함과 돌진에 녀석들이 멈칫했다. 달려간 그녀는 가방을 들어 매남 녀석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놈이 고통스러워하자 다른 녀석들 일어나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도둑이야! 내 지갑 훔쳐간다! 이놈들이다! 염려사의 앙칼진 외침에 사람들이 멈춰서 관심을 주기 시작하자 녀석들이 하나둘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오직 도시락 사내만이 품 안에 파우치를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내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사내가 고개를 들어 염려사를 올려다 보았다. 맞아서 부은 눈두덩이, 코피와 콧물에 섞여 나오는 코, 수염으로 가려진 입이 마치 사냥나 같아 다쳐 돌아온 원시인처럼 보였다. 사내는 그제야 자신을 공격하던 놈들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듯 서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염려사 역시 손수건을 꺼내 그런 사내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 순간 노숙자의 특유의 퀴퀴하고 역한 냄새가 코에 훅 들어왔다. 염려사는 숨을 참으며 그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사내는 고개를 저은 뒤 점퍼 소매를 쓱 코로 문질렀다. 그녀는 행여 파우치에 사내 피와 콧물이 묻을까 염려가 드는 스스로에게 짜증이 일었다. 진짜 괜찮아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염려사를 살폈다.
유심히 살피는 사내의 눈빛에 그녀는 잠시 자신이 뭘 잘못한 거라도 있나 걱정이 들었고 어서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그래, 이제 파우치를 돌려받아야 했다. 고마워요, 그거 챙겨줘서. 사내가 자신의 왼팔로 감싼 파우치를 오른손으로 집더니 그녀에게 건넸다. 그런데 염려사가 파우치를 받으려는 순간 사내가 다시 그것을 자기 품으로 회수했다. 놀란 그녀를 꼼꼼하게 살피며 그가 파우치를 열었다. 뭐 하는 거예요? 주인, 맞아요? 그럼요, 제가 주인이니까 알고 온 거잖아요. 아까 나랑 통화한 거 기억 안 나요? 터무니없는 그의 의심에 염려사는 기분이 나빠지려 했다. 사내는 가타부타 말없이 파우치를 뒤져 지갑을 찾았고 거기서 신분증을 꺼내 살폈다. 주민 번호요. 아니,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확실해야 해요. 이거 주인 돌려줄 책임 있어요. 거기 주민등록증에 내 사진 붙어 있잖아요. 비교해봐요. 사내는 맞아서 본 눈을 끔뻑이며 주민등록증과 염려사를 번갈아 살폈다. 사진 안 같아 보여요. 황당한 염려사는 자기도 모르게 혀를 찼다. 화도 나지 않았다. 오래됐어요, 사진. 사내가 덧붙였다. 오래된 사진이지만 분명 염려사의 얼굴이고 알아볼만도 한데 아마도 건강상태를 반영하듯 사내의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혹은 그녀가 정말 몰라보게 늙었거나. 주민번호 말해봐요. 휴. 염려사는 짧은 한숨을 쉰 뒤 사내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다. 520725 땡땡땡땡땡땡 됐어요? 맞다. 확실히 해야죠. 그쵸? 사내가 동의를 구하는 눈짓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넣고 다시 파우치에 담아 건넸다. 염려사는 파우치를 받았다. 한바탕 소동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자 사내에게 고마움이 물결치기 시작했다. 다른 노숙자들에게 맞아가면서까지 파우치를 지킨 것부터 주인에게 잘 돌려주기 위해 꼼꼼하게 확인을 한 것까지. 사실 어지간한 책임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사내가 끙 소리를 내며 일어섰다. 염려사도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지갑에서 현찰 4만 원을 꺼냈다. 여기요. 건넨 돈을 보고 사내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다. 받아요. 사내는 현찰로 손을 뻗는 대신 점포로 손을 넣어 정체를 알 수 없는 휴지 뭉치를 꺼냈다. 그걸로 코피가 흐르는 코를 훔쳤다. 그러고는 돌아서 걷기 시작했다. 사례비를 쥔 손 민망해진 그녀는 한동안 사내를 바라보았다. 그는 웅크리고 도시락을 먹던 편의점 앞으로 허우적허우적 걸어가더니 몸을 숙였다. 그녀는 사내를 뒤따라갔다. 편의점 앞. 아까 먹던 도시락이 뒤집어진 광경을 보며 사내는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뒤이어 탄식하는 소리도 들렸다. 한동안 그의 뒷모습을 살피던 염려사가 몸을 숙여 등을 두드렸다. 사내가 되돌아보자 그녀는 주눅든 학생을 다독일 때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저씨,
나랑 잠깐 어디 가요, 에? 서부역 방면으로 나오며 사내는 잠시 멈칫했다. 마치 자연의 품을 떠나 아스팔트 위 트럭에 올라타길 거부하는 초식동물 같았다. 협력사는 재촉하듯 손짓을 해 결국 그를 서울역 역사에서 빠져나오게 했고 함께 가로등 길을 걸었다. 사내는 염려사의 속도에 맞춰 몇 보쯤 간격을 두고 뒤를 따랐고 그녀는 쟁그럼으로 가로등을 지나 청파동을 향해 나아갔다. 늦가을 은행나무 가로수에 떨어진 열매가 사내와 비슷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염려사는 왜 대뜸 그를 데리고 나왔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사례를 거부한 사내에게 어떻게든 보상하고 싶었다. 사내가 필사적으로 자신의 파우치를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자 노숙자임에도 올바른 행동을 한 걸 지지해주고 싶었다. 오랜 시간 교단에 서 있으며 몸에 밴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여기서도 발휘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염려사는 모태신앙으로 생애 전부를 크리스천으로 살아왔고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준 노숙자 사내에게 자신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었다. 15분쯤 걸었을까 서부역 뒤편의 칙칙한 거리가 끝나고 세련된 큰 교회 빌딩이 눈에 들어왔다. 여대 옆인지라 청바지에 점퍼를 입은 여학생들이 깔깔대며 지나갔고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분식집 앞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염려사가 뒤를 돌아보자 사내는 두리번대며 거리 풍경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녀와 사내를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사내의 조합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이곳 청파동이 바로 자신의 동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의 매장이 자리한 곳이기도 했다. 숙명여대 방향으로 접어든 염려자는 사내를 꼬리처럼 매단 채 골목을 두어 번 지나 작은 삼거리에 다다랐다. 삼거리로 갈라지는 모퉁이에 자리한 편의점. 그곳이 염려사가 소유한 작은 사업체였고 사내에게 다시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편의점 문을 열고 염려사가 사내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사내는 쭈뼛거리다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어서오세요. 아, 오셨어요? 아르바이트생 시연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염려사에게 미소를 인사했다. 염려사도 미소로 답하는데 순간 시연의 표정이 뜨악해지는 게 보였다. 아, 괜찮아. 손님이야. 손님이라는 말에 사내를 살피는 시연의 표정이 더 일그러졌다. 염려사는 그녀가 어른이 되려면 한참은 멀었다 생각하며 사내 팔을 끌고 도시락 진열대로 향했다. 사내는 눈치가 빠른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묵묵히 염려사를 따랐다. 마음껏 골라요. 먹고 싶은 거. 여기 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이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그럼 응? 입맛을 다시던 사내가 다시 입을 벌린 채 멍해졌다. 왜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박찬호 도시락 없어요.
여긴 GS 편의점이 아니에요. 박찬호 도시락은 GS에서만 팔거든요. 여기도 맛있는 거 많아요. 한번 골라봐요. 박찬호가 도시락도 잘해요. 사내 라이벌 편의점 도시락 타령에 기가 막힌 염 여사는 앞에 있는 제일 큰 도시락을 집어 들이밀었다. 이거 먹어요. 사내 집미 도시락. 이거 반찬도 많고 좋아. 도시락을 받아든 사내는 신중하게 반찬의 가짓수를 세어보았다. 12,000이다. 그거면 노숙자에겐 수라상이다. 이 녀석아. 염려사는 도시락을 탐구하다 살피는 사내를 보며 속임말을 했다. 확인이 끝났는지 사내는 고개를 들고 그녀에게 꾸벅 인사했다. 그러고는 마치 자신의 지정석인 양 가게를 나가 야외 테이블로 향했다. 녹색 플라스틱 야외 테이블은 금세 사내의 작은 식탁이 되었다. 사내는 마치 귀중품을 다루듯 도시락 뚜껑을 연 뒤 정성 들여 젓가락을 갈라 두 개로 만든 후 밥을 한 술 떠 입에 넣었다. 염려사는 사내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다 돌아서 컵 된장국을 하나 집어와 계산대에 올렸다. 시연이 바로 알아채고 바코드를 찍었고 염려사는 된장국에 온수를 부은 뒤 수저를 챙겨 밖으로 나갔다. 같이 먹어요. 국물이 있어야 좀 낫지. 염려사가 내려온 된장국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살피던 사내는 수저를 건넬 새도 없이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뜨거움 따위 잊은 뒤 된장국에 반을 후루룩 마신 뒤 고개를 끄덕이곤 다시 젓가락질을 했다. 편의점으로 들어가 종이컵에 물을 따라온 염려사는 그것을 사내 옆에 내려놓은 뒤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사내가 도시락 먹는 걸 바라보았다. 겨울잠을 자고 나와 배고픈 건지 겨울잠을 자기 위해 영양을 채워야 하는 건지 아무튼 꿀통 파먹는 곰꼴이다. 노숙자라면 하루 세 끼 온전히 먹기도 힘들 텐데 덩치는 또 왜 저렇게 좋은 걸까? 그녀는 노숙자가 살이 찌는 게 빈곤증의 비만율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생각했다. 아니면 너무 허겁지겁 먹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천천히 먹어요. 아무도 안 뺏어 먹으니까. 사내가 볶은 김치 국물을 입에 묻힌 채 염려사를 올려다 보았다. 아까의 경계어린 눈빛이 아닌 고분고분한 표정이다. 맛있어요. 사내가 옆에 든 도시락 뚜껑을 보고는 다시 덧붙였다. 진짜 사내 진미. 사내는 말을 끝맺는 대신 고개를 숙여 꾸벅 인사를 하곤 다시 된장국을 들어 마셨다. 제법 안정감 있게 행동하는 걸 보니 허기를 채워 정신이 든 듯했다. 남은 어묵볶음을 젓가락질하는 그를 보며 염려사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얼마 안 남은 어묵볶음을 집요하게 집으려 하는 그의 안간힘에서 삶의 숭고함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배고플 때 이리로 와요. 언제라도 도시락 먹고 가요. 사내가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응시했다. 알바들에게 말해둘 테니 돈 낼 거 없이 그냥 먹으면 돼요. 폐기된 거 말이죠. 아니 새 거 먹어요. 왜 폐기된 거를 먹어요? 알바들 폐기된 거 먹어요. 나 그거 아주 최고예요. 우리 편의점은 폐기된 거 안 먹어요. 알바한테도 당신한테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 먹어요. 네, 그래 말해둘 테니까. 사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하더니 다시 꾸벅 인사를 하고 어묵볶음 조각을 집으려 애썼다. 염려사는 진짜 가져온 수저를 그제야 그에게 건넸다. 그가 수저를 봤더니 지펜츠가 스마트폰에 보듯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한 번 배운 자전거 타기를 시간이 지나도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수저로 어묵볶음 조각을 긁어모아 담았다. 그런 뒤 만족스럽게 그것을 입으로 가져갔다. 깔끔하게 비운 플라스틱 도시락에서 고개를 든 사내가 염려사를 보았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야말로 파우치 지켜줘 고마워요. 그게 원래 두 놈이 챙겼어요. 두 놈요? 예. 그래서 나 두 놈 혼내고 뺏었어요. 그 지갑 든 거. 그럼 내 파우치를 훔친 놈들에게 대기 그걸 굳이 뺏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돌려주려고?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염려사가 떠다 준 종이컵에 물을 마셨다. 두 놈이면 나 이겨요. 셋은 힘들어. 걔들 다음에 따로 나한테 혼나요. 말을 마친 사내가 서울역 상황을 떠올리다 분이 나는지 이를 드러냈다. 누런이와 그 사이에 낀 고춧가루가 염려사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의 모습에서 생기가 느껴져 기분이 풀렸다. 사내가 남은 물을 마시고 주위를 살폈다. 근데 여기 어디죠? 여기 청파동 푸른 언덕. 푸른 언덕 좋네요. 사내가 우거진 수염 속 입꼬리를 올리곤 도시락과 된장국 용기를 집어들고 일어났다. 자연스러운 행동인 양 재활용통에 그것을 버린 사내는 음료사 앞에 와 점퍼에서 다시 휴지 뭉치를 꺼내 입을 닦았다. 그리고는 90도로 몸을 숙여 인사한 뒤 편의점을 등졌다. 염려사는 퇴근하는 직장인처럼 서울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시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염려사는 파우치를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은 기찬 상황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털어놓았다. 그런 염려사 이야기의 시연은 신기함과 걱정의 반반 섞인 어머머 추임새를 연신 퍼뜨렸다. 재밌는 사람이야. 경우가 있어서 노숙자라고는 믿기지가 않네. 아, 제가 보기엔 그냥 노숙자인데 지갑이 혹시 없어진 거 있나 보세요. 염려사가 파우치를 열고 살폈다. 모든 게 그대로다. 시연을 향해 그것 보라는 듯 웃던 염려사가 문득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들어 보였다. 달라 보이니? 똑같으신데요? 흰머리 조금 빼곤 하나도 안 늙어 보이세요. 염려사는 직접 주민등록증의 증명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확실히 증명사진과 지금의 자신은 꽤 달라 보였다. 분하지만 그 사람 말이 맞네. 예? 경우가 있어. 시연이 넌 배려가 있고. 염려사는 시연에게 앞으로 그 덩치 큰 노숙자 사내가 오면 도시락을 주라고 한 뒤 알바 모두에게 전화라고 지시했다. 시연은 마뜩잖은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도 편의점 단톡방에
염려사의 지시사항을 올리기 시작했다. 염려사는 흡족한 표정으로 편의점을 돌아보았다. 그러다 금세 풀이 죽었다. 노숙자 사내가 도시락을 먹는 동안 왔다 간 손님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정말로 치매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침이 다 쓰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선행을 받았고 베풀었다. 이 정도면 괜찮은 하루였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런데 부산 안 가세요? 아이고, 내 정신 봐. 아직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늦게라도 오늘 밤까지 부산에 도착해야 했다. 사촌 언니의 장례식이 있었고 간 김에 며칠 더 부산에서 보낼 계획이었다. 염려사는 파우치를 가방에 잘 집어넣고 다시 서울역으로 향했다. 부산에서 닷새간 일을 보고 돌아온 염려사가 편의점에 들렸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시어는 커플 손님의 음료 계산을 하며 눈으로 인사를 했다. 그리고 커플 손님이 나가자마자 계산대를 나와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안부 인사와 편의점엔 별일 없었냐는 문답이 오가고 나자 시연이 기다렸다는 듯 염려사 옆에 착 붙어 말했다. 사장님, 그 사람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왔어요. 누구 말이냐? 아, 노숙자 사내? 예, 매일 제 시간에 와서 도시락 하나씩 꼬박 먹고 갔어요. 다른 알바드 타임에는 안 왔다더냐? 예, 제 시간에만 왔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너 좋아하는 거 아니니? 염려사의 짓궂은 농담에 시연이 질색하는 표정을 지으며 눈을 흘겼다. 염려사는 웃으며 농담이라는 말로 시연의 투정을 받아주었다. 근데 사장님, 생각해보니까 제 시간에만 오는 게 저녁 8시 폐기시간 맞춰 오는 거더라고요. 뭐? 새 거 주라고 했잖니. 말했죠. 내 새 거 드시라 해도 곧 죽어라 폐기 도시락 먹겠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새 거 주겠다고 말했는데 성의 없게 되잖아. 사장님, 그게 쉽지 않은 게요. 그 사람 웅얼웅얼거리며 계속 카운터 앞에서 우겨대면요. 일단 냄새가 나요. 편의점에 큰 똥 하나 놓여있는 꼴이라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카운터에 있는 거 보고 들어오던 손님이 나간 적도 있다고요. 어쩌겠어요. 빨리 치우려면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빨리 져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게다가 내보내고 나선 환기도 시켜야 하고요. 에휴, 알겠다. 제가 보기엔 작정한 거라니까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도시락 폐기 시간을 딱 맞춰오더라고요. 경우가 있어 역시. 어제는 좀 늦길래 어디 아픈가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시연이 혀로 입술을 쓸며 정말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자 염려사는 헛웃음이 나왔다. 키만 크고 바짝 마른 몸에 마음까지 여린 시연을 볼 때마다 염려사는 바람에 정신없이 흔들리는 가게 홍보 풍선 인형이 떠오르곤 했다. 시연이 너 그렇게 착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려 그러니. 사장님이야말로 노숙자한테 도시락 맨날 주실 순진한 생각을 하시다니. 그 사람이 불쑥 동료들까지 데려오면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시연이 대받아친다. 아무렴 풍선 인형도 탄력이 있다. 그럴 사람은 아니더라. 에이, 어떻게 그걸 다 아세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그러니 너도 고용한 거 아니냐. 역시 대단하세요. 존재하지 않는 막내딸 같은 시연과의 대거리는 늘 즐겁다. 염려사는 어서 시연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당당히 이곳을 뜨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편의점을 떠날 그녀를 생각하니 서운함이 벌써 뭉게뭉게 일었다. 딸랑,
방울 소리와 함께 손님이 들어오고 시원히 인사와 함께 카운터로 돌아갔다. 음료사는 편의점을 돌아보며 남은 도시락을 살폈다. 조만간 도시락 폐기 시간에 한번 나와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름도 모르는 노숙자 산의 이름을 묻기 위해. 네, 김호연 지음의 불편한 편의점 일부분을 낭독해드렸습니다. 염령숙 여사와 서울역 노숙자와 인연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전해드렸어요. 뭔가 초반부터 엄청 임팩트가 있지 않나요? 네, 역시 뭐 재밌는 책이나 드라마는 이 초반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읽으면서 이 노숙자분이 뭔가 범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염려순 여사의 파우치를 지키기 위해 온몸을 던지고 또 제대로 주인에게 돌려주겠다는 책임감으로 철저히 신분증 검사까지 하죠. 네,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뒤에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염려순 여사의 편의점에서 그 녹자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전합니다. 혹시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포근한 밤 되세요.